그가 사장까지 승승장구할 동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와서 플래카드 몇 개로 사과하고 고개 숙이면 국민의 방송 KBS가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 동기들이 그리고 그 이하 기자들이 현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목소리를 내었고 그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공격이 여기까지 왔고 저는 이 싸움이 끝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이 필요하든 저희는 아는 것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장 6층 사장실로 달려갈 튼튼한 폐와 다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뛰겠습니다. 무엇이든 저희가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하나만 약속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모이신 여러분 절대 한 분 한 분 내일부터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도 저희 얼굴 보러 꼭 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참담한 KBS의 모습을 눈 감고 있을 때 길원영 사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없었고 대통령 관련 뉴스는 9시 뉴스에 20분 내로 소화했고 반면 국정원 아이템은 뒤로 내리면서 공영방송 KBS 뉴스는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권력만을 바라보며 진실을 외면했던 공영방송 KBS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와 국민의 신뢰를 되찾지 않는 한 KBS가 하는 어떤 방송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총파업 투쟁은 공영방송 KBS가 정권과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국민에게만 충성하겠다는 독립선언이기도 합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며 오로지 국민만이 주인이기에 국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번 싸움이 많이 늦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발길을 되돌려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히 국민 여러분의 응원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외면만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명령한 이번 싸움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 방송 KBS로 돌아가겠습니다. 2014년 5월 29일 KBS 노동조합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 조합원 1동입니다.